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이수학이고요. 이수학 보기 전에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추가하셔가지고 장전에 보내드리는 주도주랑 뉴스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안내드리는 무료 추천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서 뭐 이수학 기다리시거나 다른 종목들 내가 너무 지루하다 하시면 허브경제TV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로 이수학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 뭐 그게 단기 성향의 종목들일지라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 계좌에 돈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학 오늘 주가 -4.5%고요. 사실 오늘 뭐 이수학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은 진짜 좀 크리티컬이긴 했습니다. 설마 오늘도 반등이 안 나올까?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또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만 보더라도 물론 중국은 우리나라랑 요즘에 그 결을 미국 시장이랑 같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랑 이제 뭐 업종 구성이 좀 비슷한 뭐 대만이나 그 다음에 주변국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일본 같은 때는 빨간불에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지수 흐름이 나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심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확실히 매도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매도를 하는 와중에 다른 업종을 잡아주면서 이 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찔끔찔끔 다른 업종을 조금씩 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수를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주 원인이 되는데 굉장히 좀 제약적인 상황이에요. 매수 심리가 살아나야 돼요. 이수학 같은 종목들 최근에 이제 뭐 거래 대금 규모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수학 올린다고 누가 이거 보겠습니까? 안 보죠. 안 봅니다. 왜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내가 급등 액션을 보여준다고 해도 혹은 어떠한 주체들이 내가 한 100억 써가지고 한 5% 6%짜리 양봉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잘 안 들립니다. 왜냐? 당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쵸?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과거에 막 진짜 조용하게 움직이다가 요즘에 이제 막 올라오는 뭐 정치 테마 같은 그런 종목들 얘들이 시장 좋을 때는 어깨를 못 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냥 딱 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다 가벼워요. 거래대금을 많이 실지 않아도 충분히 20% 막 25%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런 애들만 좀 제한적으로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주식시장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가가 26,500원이에요. 또 공교롭게 요 자리에 다시 한번 왔는데 오늘의 음봉에다가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뭐 그렇다고 오늘 뭐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까? 심지어 어제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봉의 흐름을 보면은 그냥 오전에 뭐 지수 흐름이랑 비슷해요. 그냥 쭉 그냥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이런 액션들이 나왔고 막판에 거래량이 좀 실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계속 그냥 오후까지 장 끝날 때까지 반등 구간 제대로 한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뭐 이수학에 지금 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좀 제한적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학은 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거나 혹은 하방 압력이 좀 줄어들었을 때 뭐 보합 정도의 지수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럴 때의 액션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런 형태의 액션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 뭔가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없죠. 이게 시장 때문에 빠졌는지 오늘 심지어 미래에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키움증권 매수 좀 들어왔지만 이게 진짜 뭐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그냥 주가 자리가 지지구하니까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진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미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건지는 뭐 그건 나중에 알 수 있겠죠. 네,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오늘 그냥 이 프로그램 매도 맞고 주가 밀린 거고요. 그 외에는 의미 부여할 만한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매수로 들어와주는 돈도 당연히 안 많죠. 누가 지금 이수와 뭐 이 주가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지금 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계좌에 모든 종목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가 쫙 늘어가고 있고 5분 지나가고 막 10분 지날 때마다 계좌의 마이너스가 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수학이 그냥 주가가 급등 안 나오네 이런 거 그냥 보고 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위기를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양매도 나왔지만 뭐 기간 매도라고 해봤자 연기금 5천주, 상펀드 5천주 이거 두 개 해가지고 만주고요. 이 만주가 이수학에 엄청난 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좀 수량이 적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일부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지수 하방 구간에 맞춰가지고
이 연기식으로 매도가 차량 나온다거나 혹은 호가를 하나하나 밀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프로그램 매도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오늘 시장이 너무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주가는 다시 한번 지지 구간으로 내려왔고요. 이 구간에 뭐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추세가 결국에는 이 추세는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음봉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봉 형태로 최대한 26,000원만 지켜주면 될것 같아요. 26,000원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근데 만약에 26,000원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큰 흐름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요. 혹시나 26,000원을 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좀아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구나. 다만 시장 때문에 좀 딜레이된 부분이 있으니까 며칠 정도 조금 더 구간을 잡는 걸 봐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봐야 돼요.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처럼 지수 때문에 밀리는 날은 양봉 다시 만들고 또 음봉 나왔다가 다시 양봉 만들고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 뒷구간에 밀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구간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다가 주가를 위치시켜 놓을 겁니다.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막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좀 짧게 영상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죠? 예, 시장이 지루한 걸 떠나가지고 좀 너무합니다. 이 정도로 좀 가혹할 필요가 있나? 우리나라 시장에 진짜 뭐 엄청난 문제가 있나? 금리라고 생각하면은 또 일본을 생각했을 때 금리 이슈는 또 그거 아닌 것 같고. 그쵸? 뭐 그렇다고 뭐 북한 악재? 뭐 이런 것도 과거처럼 막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과하죠? 반등이 일단은 두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이슈화학이 어떤 액션을 보여주는지, 어느 구간에다가 주가 올려놓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꼭 같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루하시죠? 무료추천 종목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단기 매매들. 물론 뭐 빠지는 시장에도 올라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날그날 또 접근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승부를 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 성향의 매매라고 할지라도 내 계좌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너무 빠지는 것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신규로 새롭게 매수해서 뭐 2%든 3%든 4%든 수익만 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예, 그거면 땡입니다. 뭐 내가 어떤 종목, 관리 종목, 물론 관리 종목을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내 계좌에 돈만 불려다 줄수 있으면은 그 매매가 나쁘다고 할순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추천 종목, 저희는 그런 거안 드립니다. 일단 예, 무료추천 종목 편하게 신청하셔가지고 메시지, 뭐, 이수학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지루한 시장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